일주일 이내에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한국기상청과 일본기상청으로는 15 태풍 뎀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윈디닷컴에서 유럽기상청과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10일 이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기상청에서는 15 태풍 뎀무가 9월 24일경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유럽기상청에서는 9월 29일경에 15 태풍 뎀무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을 보면 9월 24일 금요일 13시경에 필리핀 동쪽 먼 바다에서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의 열대 저기압이 보입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5m의 태풍이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왼쪽에 아직 힘이 없어 보이는 중심기압 1007헥토파스칼의 열대 저기압도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23일 목요일부터 발생되는 오른쪽의 열대 저기압이 15호 태풍 뎀무가 될수 있고, 왼쪽 저기압이 16호 태풍 민들레가 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8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6m의 중형급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 일요일 오후 15시경에 15호 태풍 뎀무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0m의 대양급 태풍이 되어서 일본 열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일이 되자 15호 태풍 뎀무는 중심기압 941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7m가 되어서 하루 만에 초대형 태풍이 되어 있습니다. 28일에는 일본 동남쪽 해상에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보면은 9월 28일 오후 2시에 필리핀 먼 동쪽 바다에서 중심기압 1005헥토파스칼의 15호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보입니다. 하루 뒤인 29일에는 일본 큐슈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15호 태풍 뎀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2m의 소형급 태풍으로서 등압선을 보면 일본 규슈 지방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9월 21일을 전후로 하여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중국발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외에는 9월 27일을 전후로 하여서 비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을 전후로 하여서 남부지방에 또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원래 가을 태풍은 한반도에 자주 왔었을까요? 최근 들어 9월과 10월에 가을 태풍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름 태풍인 6월에서 8월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10년 전에 불어온 태풍의 바람 세기가 강해지고 피해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나가는 가을 태풍은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경상남도 남해에 상륙한 뒤 부산 경남 일대를 휩쓸고 강원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02년 8월 31일에도 태풍 루사가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최근 가장 태풍이 잦았던 해인 2019년은 총 7개의 태풍이 한국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해 2019년에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18호 태풍 미탁이 9월 이후에 한국에 상륙했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입니다. 한국에 큰 피해를 남긴 1959년 태풍 사라도 9월 15일에서 18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9월 가을 태풍이 잦아진 것은 온난화의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온난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서진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9월까지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가 한반도로 열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을 태풍은 아직은 뜨거운 해수면을 지나면서 세력이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상층에 자리 잡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비와 바람이 폭발적으로 강해져 피해를 키웁니다. 온난화의 결과로 이 잦아지는 가을 태풍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